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바로 헤드샵에 또 갔습니다. 어떤 생물을 입양하기 위해 왔는데요, 바로 멘티스 시리프의 친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건 새송이 버섯인가? 다양한 산호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바로 데려갈 친구는 짜잔, 바로 버블 말미잘입니다. 말미잘은 손으로 만졌을 때 독이 있다 해가지고 조심해야 되는 생물인데요, 이 친구는 식물이 아니라 바로 동물입니다. 동물. 지금 앞에 보이는 것들은 자연 속에서 있는 바로 산호들이고요, 인공물이 아니라 진짜 자연에 살고 있는 산호들이에요. 색깔이 워낙 다채롭고 예뻐가지고 직접적으로 해수인들이 많이 기르고 있는 산호들이고요, 레게머리처럼 생긴 친구도 있고 뭐 메두사 머리처럼 생긴 것도 있고요, 바다의 꽃처럼 이렇게 화려하게 펴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하죠? 바다는 넓고 세상은 넓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목표인 버블 말밀잘과 바로 공생할 수 있는 이 퍼플러 크라운 니모를 데려가려고 합니다. 무려 한 마리도 아니고 두 마리. 아, 볼수록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자, 입양을 하자마자 바로 샵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한 일은 바로 멘티스 시리프에게 먹이를 주는 겁니다. 왜냐면 배고프면은 물고기도 잡아먹으려고 한다고 하길래 배를 많이 부리기 위해서예요. 제가 사실 펜티스를 투입하기 전에 악성인기를 없애려고 밤고동을 두 마리를 투입을 해놨었는데 그걸 깜빡하는 바람에 펜티스가 다 까먹어버렸습니다. 펜티스랑 그나마 공생할 수 있는 거는 현재로선 불가사리가 최고인 것 같고요. 오늘 말미잘의 독을 믿고 오늘 니모랑 말미잘을 투입을 하려고 합니다. 짜잔. 물맛땜이랑 온도맛땜 하기 위해서 버블 말미잘을 바로 이 통에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갑자기 뒤집혀서 밑에를 만지게 되었는데 약간 해파리 만지는 느낌? 되게 말랑말랑하고 느낌이 되게 보들보들했습니다. 약 1시간 후에 바로 투입을 했는데요, 내려가는 도중에 갑자기 보시면 오, 움직이는 거 보이세요? No. 이 친구가 갑자기 빠르게 움직이더니 수영을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시간이 지나니까 빡! 펜티스의 입구를 넉하니 막아버렸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니까 이동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다리가 마음에 안 들었나 봅니다. 이때다 싶어서 물맛댐이랑 온도맛댐 한 니모들을 넣어주었습니다. 펜티스가 오징어를 아직도 먹고 있거든요. 너무 이쁩니다. 이 친구들은 양식이 아니라 자연산 니모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은 말미잘에게 알아서 들어가서 부비부비를 할 겁니다. 한 20분쯤 흘렀을까요? 멘티스 시리프가 저 아래에 있는데 니모랑 옐로테일 담셀이랑 눈도 많이 맞추셨습니다. 물론 먹이를 먹고 있어서 관심이 없는 걸 수도 있지만 옐로테일 담셀을 합사한 결과 거의 관심이 없는 걸로 봐서는 니모에게도 큰 관심이 없을 것 같고 오히려 방어막인 말미잘이 있기 때문에 더 마음이 놓입니다. 흑산과 다르게 야생에서 살아온지라 면역력도 높고 오히려 적응이나 건강상태가 더 활발해 보인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어쨌든 굉장히 이쁜 친구들을 데려와서 만족스럽습니다. 자, 이렇게 니모와 말미잘을 넣어놓은 상태인데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어떻게 변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허, 자 여러분들, 진짜로 말미잘이 여기에 자리를 잡고 말았네요. 아까 옮기는 듯 하더니 하나도 안 옮겼습니다. 지금 한껏 펜티스는 먹이를 먹고 나서 자리가 갑자기 뺏긴 걸 이제서야 알고 심통을 부리고 있는 중인데요, 말미잘이 빨리 움직여야 할 텐데. 자, 이렇게 하루가 지났습니다. 사실 물이 더 맑아질 줄 알았는데 물이 더 뿌얘진 바람에 라이브락을 모두 다 세척을 해서 이끼를 제거하고 넣었습니다. 구조가 조금 바뀌신 게 느껴지시나요? 그래서인지 멘티스가 또 땅을 파기 시작하고 분진이 가라앉을 기미가 안 보여서 기다리다 기다리다 영상을 다시 찍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1차는 대성공! 멘티스가 니모나 옐로우테일 담셀에게 큰 관심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적응을 했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니모가 말미잘에게 다시 이제 부비부비를 하고 더 안정적인 방어수단을 가지면 같이 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스토리는 제가 주기적으로 올릴 예정이니 더욱더 많은 관심과 기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뵐게요. 안녕!